저희 저당 유동화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당 유동화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물론 11월, 12월 달에 개념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12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당 유동화. 지금 금융론에서는 저당 상환 방법, 조금 전까지 했는 게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두 문제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이 저당 유동화,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자금 조달 방법에서 리츠는 중요해요. 다른 것은 이건 뭐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요거는 한 10분의 3, 4 정도가 돼요. 10분의 3에서 10분의 4. 요거는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근데 얘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요. 얘는 두 문제인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이건 한 문제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요 정도인데 이제 중요도를 본다면 자 이제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요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 요 앞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요. 요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 구조, 효과를 확실하게 해 두시고 그다음에 증권을 보시면 되는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개념을 잘 아시면은 그 구조라든가 효과, 증권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이게 뭐냐면은, 자, 유동화라는 단어 있죠. 유동화. 요거는, 현금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화. 이렇게 개념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현금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금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자 이게 누가 현금화를 시키는가 하면 저당 채권 유동화 이렇게 저 안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니까 채권이 뭔지는 들어보셨죠? 채권, 채권 채무. 채권이 뭐예요? 막상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되죠, 이제. 물권, 채권 이렇게 나누죠. 그럴 때 그 채권이에요. 물권, 채권 할 때 채권이에요, 이게.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은 저당을 잡히고, 주택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을 빌리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입니다. 그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는 거를 저당 채권 유동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현금화를 할까요? 이 채권을 은행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은행이 돈이 없을 리가 있나, 돈이 부족할 리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IMF 때 그랬던 거예요. IMF 때 은행들이 돈을 못 구해서 다 엄청 쓰러졌어요. 평화은행, 동아은행 그때 막 여러 은행 많았었죠. 그 은행들이 그때 많이 쓰러졌어요. 돈을 못 구해서. 자, 왜 돈을 못 구했는가 하면은 바로 외환이기 때문에. 외환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못 구해요. 은행도 이제 급할 때는 어디 가서 돈을 이제 빌려와야 되거든요. 예금주한테 예금만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은행들이 예금 받을 때는 만기가 길어요, 짧아요. 만기가 예금 받을 때,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돈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정기예금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1년짜리도 없어요. 지금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돈을 1년, 3년 이렇게 은행에 묻어두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여유가 많은 사람이죠. 지금 여기 누가 길다 그랬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보통 정기예금은 만기가 짧습니다. 1년. 아주 길어야 3년, 5년? 5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5년 동안 돈을 안 쓰고 묻어둔다? 야, 이거 참,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은행은 예금을 받을 때는 만기가 짧아요. 근데 대출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길잖아요. 길게 대출해요. 10년, 15년 이렇게 대출해준다고요. 자, 그러면은 만기가 됐을 때 예금주들이 예금 찾으러 오면 그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대출해줘서 찔끔찔끔 분할해서 들어온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 이해되셨죠? 요거를 시험에 나올 때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 그래요. 그런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 이제 이해를 했는 거와 그 이해를 뭘로 표현했을 때,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 문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 이렇게 하면은 은행의 현금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겠죠? 예, 요거를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라 그래요. 현금 부족이라 안 하고요. 유동성 부족이라 그래요. 자, 이러면은 돈이 부족하면은 어딘가에 가서 돈을 또 마련해 와야죠. 예금만 받아서는 마련을 못 해요. 예금만 받아서는. 그럼 어딘가에 가서 이제 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 지금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조달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달러로 빌려와서,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예금주한테 상환하고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IMF 같은 그런 위기에는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자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달러로 바꿔서 나갈 판인데, 외국의 회사들이 한국 은행을 뭘 믿고 달러를 빌려주겠냐고요. 안 빌려주는 거죠. 돈 마련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이 뭐는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 만기는 안 됐지만, 만기는 안 됐지만 채권은 갖고 있잖아요. 만기가 안 됐으니까 돈 빌려간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누군가에게 팔면, 요 채권을 팔면,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잖아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라고 하죠. 양도가 이제, 민법에서는 양도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결혼에서는 이제 매각하는 거죠. 판매하는 거죠. 판매. 채권을 팔면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저당 채권 유동화. 저당 유동화를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어서 저당 채권 유동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배경은 이제 들으셨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인데,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당 차입자예요, 차입자. 여기가 이제 1차 금융기관이에요. 자, 여기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면 이쪽으로 채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1차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맞나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거를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피담보채권.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근데 그 담보라는 게 저당권도 담보고 또 질권도 담보고 다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 민법에서는 이제 폭넓게 피담보채권이에요.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근데 우리 결혼에서는 부동산을 주로 다루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당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피담보채권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셨죠?
자, 그 저당도 주로 뭐를 저당 잡은 거예요? 우리 주택을 저당 잡은 거예요, 주택. 그래서 주로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자, 요게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자, 계속 어떻게 한다? 예금주들한테 예금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예금주들한테 예금을 받으면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한다, 이렇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은 현금이 부족하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다른 데서 조달해 와서 다시 이제 예금주한테 주면 되지만, IMF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판다고요. 그럼 이걸 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IMF 때는 사주는 누군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주는 누군가가 없으니까 돈을 마련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IMF 이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2차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요. 여기에 뭐를 판다고요? 채권을 팔아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죠. 양도. 채권 양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채권이 넘어가면서 뭐는 넘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넘어오겠죠? 채권 매각 대금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 현금으로 상환을 하든가 추가로 더 대출을 해주든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이럴 때는 좀 동의도 좀 해주시고. 그죠? 괜찮잖아요. 은행에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련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네들이 계속 사주기만 하면은 얘네들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죠. 그럼 얘네들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돼요. 이걸 다른 표현을 저당풀이라고 그래요. 저당풀. 풀, 아시죠? 풀. 풀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묶음. 그걸 이제 풀이라고도 해요. 우리 문제 풀이라고 그러죠. 문제 은행식.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왜 면허증 딸 때 이렇게 시험 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어떤 때 나왔다 문제 풀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이제 풀이라고 해요. 저당 집합을 갖고 현금은 이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규모의 저당 채권 집합을 또 누군가에게 팔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는데 이걸 사줄 누군가는 이제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 증권. 요걸 근거로 하는 증권이 있어요. 그 증권은 덩치가 작아요. 뭐, 10만원, 이론적으로는 만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요 증권의 수익률이 괜찮으면, 사겠죠. 예, 그러면 그 증권 산 돈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현금이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을 투자자라 그래요. 개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자, 요 증권에 대해서 이제 따로 더 수업을 해야 되니 좀 어려운데. 자, 아무튼 자, 이게 구조예요, 구조. 자, 여기서 자, 이게 개념은 됐어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동화를 현금화, 현금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다. 됐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자, 여기 요 시장 있죠고. 요거 원래 있던 시장이에요. 원래 있던 요 이 금융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다음에 자, 여기 요렇게 겹쳐서 요렇게. 요 1차 금융 기관을 포함해서 요렇게 되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자, 요게 구조예요, 구조.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자, 앞에서 제가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시장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무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무대, 시장이라는 거는. 그죠? 그럼 여기에 누가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수요자?
수요자, 자금 수요자. 여기는 공급자, 자금, 요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2차 시장에서는 누가 자금 수요자? 얘가 자금 수요자죠. 자금 공급자는 2차 금융기관인데요. 일단 이렇게만 보면 이제 2차 금융기관이죠. 근데 결국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넘어오는 돈을 2차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유동화 시장에서, 여기가 유동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동화는 1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채권이 현금화되는 거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채권이 현금화되는 건 몇 차 시장? 2차 시장. 옛날에는 이런 저당 유동화 제도가 없었잖아요. 1차 시장에서는 현금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뭐를 도입한 거예요? IMF 이후에 2차 시장을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유동화 시장에서 여기 돈을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얘네들은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중개. 그죠? 얘네들이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차 금융기관을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래요. 유동화 중개기관. 이런 단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 2차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요 역할을 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하고요. 나중에 저당 유동화,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에서 SPC라고 해서 서류상의 회사가 많아요. 서류상의 회사. 아무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한다. 결국 누구 돈이 넘어온다? 투자자 돈이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자, 구조까지 됐고요. 효과. 자,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거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은행 때문에. 은행 때문에 도입된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니까. 은행들이 뭐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현금화를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주체별로 보세요. 주체별로. 주체별로. 그러니까 차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융기관 있죠. 2차 금융기관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주로. 정부 정책적 효과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정책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자,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누구라고요? 1차 금융기관. 얘네들의 뭐를 높여줘요? 현금화를 도와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래요. 유동성. 현금화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현금화하기가 더 쉬운,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 소리는 현금화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 부동산도 있고 또 금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자 이런 뭐 모피코트도 있고, 자 이런 자산이 있으면 이런 자산들을 예를 들어 부동산을 금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금화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지금 당장은 현금화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화를 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은행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부차적인 효과예요. 자, 이 유동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더 쉽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현금을 더 쉽게 마련하니까. 그러면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100억을 갖고서 대출을 해준다면 1억씩 100명한테 대출해주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 100억의 채권을 팔면 다시 또 현금 마련되잖아요. 그럼 또 대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차입자들은 이 대출 받기가 더 용이해지죠. 대출 받기가 더 용이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요. 이 사람들. 자, 이 증권이에요. 이 증권. 이런 증권은 과거에는 없던 증권이었어요. 과거에는 없던 증권이 새로 생겼죠. 과거에는 없던 증권이 이게 보통 이제 그 뭐 채권이나 주식 이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증권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 회사의 주권이죠, 주권. 그다음에 채권은 회사가 발행하는 이제 부채 금융이잖아요. 근데 요 증권은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요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죠. 요 채권 집합은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근거로 하는 이러한 형태의 증권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만기가 긴 것도 많아요. 예, 보통 증권 채권 하면은 만기가 5년짜리가 많은데 이거는 10년이나 그 더 긴 것도 있어요. 자,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그래요. 포트폴리오. 자, 앞에 우리 포트폴리오 배웠죠. 포트폴리오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요. 더 용이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참 다음에 얘인데 얘. 자, 이것만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개념은 뭐고요? 개념은 현금하고 그다음에 구조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다음에 효과는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은행 때문에. 은행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됐죠?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증권이에요. 증권. 증권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말아요. 해야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증권은 이건 이제 이 표현이 MBS 그래, MBS. 이거는 M은 모기지란 단어, 모기지 영어에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B는 백이란 뜻이 백. 백 아시죠, 백? 무슨 이게 백이 뭘까 여기서는? 뒷백. 그 백이 백. 야, 너 좀 백 있냐? 백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힘 좀 써봐. 그 백, 그 백이 백. 그러니까 뭐를 믿고 할 때 이 저당 채권을 믿고 이 말이에요. 그걸 백으로 해서 저당 채권을 백으로 해서 얘를 믿고 이 말이에요. 얘를 믿고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S가 증권이에요. 그 믿고가 여기는 이제 번역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로. 저당 담보 증권. 자, 차입자들은 뭐를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마련했잖아요. 그죠? 돈을 마련할 때 말이에요. 돈을 마련할 때 이 사람들은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얘가 돈을 마련할 때 말이에요. 얘가 돈을 마련할 때는 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갖고 계시는 자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모피코트도 있고. 자, 이런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 좀 마련해 오세요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 좀 마련해 오세요.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돈 좀 마련해. 뭐서 뭔가를 지금 뭐 쓸 일이 생겼어. 예?
대출 받거나 또 대출 받거나 전당포 가서 모피코트 맡기고 자, 이 지금 이러면은 제 친하게 별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돈이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아.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팔아서도 마련할 수 있잖아. 팔아서도 돈 마련해 오라 그랬지. 내가 뭐 맡기고 돈 빌려 오라 그랬어. 마련해 오라 그랬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파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마련해 오라 그랬잖아.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말이 두 가지 중에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팔아버린 방법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증권을 뭐라 그래요?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저당 담보 증권.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다 하지 않고요. 가장 대칭적인 두 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당 담보 증권. 자, 그럼 여기 지금 지금 표현이 다르죠. 저당 담보 증권 하는데 MBB는 자, 이게 이제 B로 끝나는 게 있고 S로 끝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증권을 얘기할 때 본드 하는 거 있죠. 본드. 들어보셨나요? 본드가 뭐예요? 마시는 본드 있잖아. 마시는 본드. 여기서는 그 본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본드를 마신다고 그래서 저게 본드를 어떻게 마시지? 그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그 옛날에 어릴 때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애들 뭐 본드 마신다 그래서 본드는 냄새 맡는 건데 왜 본드는 마신다 그러지? 이렇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그걸 냄새 맡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신다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뗐거든요, 이거. 냄새 괜찮아요. 냄새 맡으면 괜찮아요. 그 어떤 본드가 괜찮은가 하면은 튜브에 있는 거 말고 깡통에 있는 거. 그 냄새 괜찮아요. 이렇게 맡으면은 몽롱한 것이 괜찮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다 뗐는데 그 떼고 싶어서 뗀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탁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탁구 선수 생활을 하면은 이제 라켓이 있잖아요. 라켓이 굉장히 라켓이 많은데 라켓이 엄청 잘 부러져요. 그 이제 부러지는 이유가 이 탁구의 어떤 요 스킬 기술 중에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스매싱이라는 게 있고 그 스매싱이라는 것은 스매시가 세게 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스매시. 요거는 공이 네트 위에 있을 때는 직선 타로 이렇게 상대방 그 코트에 떨어뜨릴 수 있죠.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공이 네트 아래에 있을 때는 직선으로 하면 날아버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상대방 코트에 그 네트 그 넘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할 때가 이제 많이 깨져요.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이게 탁구대에 아주 가까이 떨어지는 공이 있단 말이에요. 탁구대에서 가까이 떨어지는 공을 밑에서 끌어올리다 보면은 그 탁구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럼 이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걸 누가 붙여요? 우리가 붙여야지. 그냥 붙일 때마다 한 번씩 냄새 맡는 거죠. 이렇게 붙일 때마다. 근데 냄새가 진짜 괜찮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 본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본드도 본드예요. 그 본드도 본드인데 여기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본드라 그래요. 다음에 여기 S는 securities, 증권을 말해요. 증권. 근데 이 증권에 채권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주식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 주식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증권 중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끝에 B로 끝나면 뭐라고요? 채권. 끝에 B로 끝나면 채권. S로 끝나면 증권. 이렇게 S로 끝났잖아요. 증권. 요거 S로 끝났죠? 증권. B로 끝나면 뭐예요? 채권.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저당 담보 채권.
저당 담보 채권.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영문자를 쓰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는 대체로 써주는가 하면은 이 영문자를 써주거든요. 이것도 저당담보증권 이렇게도 하지만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해요. 주택저당과 관련된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 이거는 저당담보 뭐로 번역한다? 채권 이렇게 됐나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길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 증권이 MBS잖아요. 여기 이제 MBS예요. 그 MBS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증권이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다?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그럼 무슨 채권이요? 저당 채권. 뭘 저당 잡힌 거? 주택. 그러면 더 길게 말하자면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말하자면. 맞죠? 여기서는 뭐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차 금융기관에 이제 뭐를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을.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채권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이 채권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2차 금융, 이거 많이 묻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2차 금융기관이에요. 자, 이거 얘 거잖아요, 얘 거. 얘 거인 요거를 근거로 자금 마련하는 건데, 말이야. 자금 마련하는 건데. 자, MBB는 끝에 뭐로 번역이 돼요?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채권. 그 채권은 얘네들 할 때 빌릴 때 생기는 채권이에요. 맨 끝에 요 채권은.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저당 담보 채권 있잖아요. 주택 저당 채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사입자들이 얘네들한테 돈 빌릴 때 생긴 채권이고 그러한 채권은 누가 갖고 있고 그러한 채권은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고 그러한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돈 마련해오라 그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근거로 돈을 마련해오라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파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차입자들이 매달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채권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 요거 있으니까 요거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증서를 만든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공동으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왜? 한 사람이 이 큰 돈이 없으니까 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이게 채권 집합이 수천억인데 여러분들 공동으로 돈 좀 빌려주세요. 형편 되는 데 따라서 뭐 10만 원을 빌려주든 100만 원을 빌려주든 증권 사는 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뭐를 담보로 갖는 거예요?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담보를 갖고 예를 들어 제가 2차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럴 때 뭐를 발행한다고요? MBB를 발행해. B. 요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 증서를 MBB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증서 일종의 차용 증서로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채권자.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된 거예요. MBB라는 채권의 채권자. 저는 뭐예요? 채무자죠. MBB라는 그 증서의 채무자고 여러분은 채권자고. 저는 누구한테는 채권자예요? 차입자들한테는 채권자죠. 주택저당 채권에서는 제가 채권자예요. 주택저당 채권에서는 제가 채권자인데 MBB라는 증서에서는 제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 발행하는 증서가 MBB예요. 자, 여기서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 MBB라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 채권 집합은 누구 거예요? 많이 물어요. 2차 금융기관이죠. 맞나요?
이쪽으로 안 넘어갔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은 안 넘어가잖아요.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지 소유권은 갖고 있으면서 채무자인 거죠. 자, MBB에서도 마찬가지죠. MBB에서도 이 채권 집합은 누구한테 있으면서 2차금융기관한테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니까 이거 많이 묻는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발행자라 그래요. 발행자, 증권 발행자.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증권 발행자한테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게 뭐라고요? MBB, MBB. 자, 오늘은 이제 증서의 개념만 할게요. 더 복잡한 거 안 들어가고요. 예, 그 중에서도 두 개만 해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MPTS는 뭔가 하면은 패스 스루에 패스 스루. 통과한다 이 뜻이요. 그리고 증권이죠. 패스 스루를 번역할 때 이체라 그래요. 이체. 이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당, 이체, 증권. 이체죠. 줄여서 그냥 이체 증권이라고도 해요. 패스 스루.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금 전에는 돈을 빌렸잖아요. 돈 마련해 오세요 할 때. 돈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요 MPTS는 이 채권 집합을 파는 거예요. 팔아요. 파는데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쪼개서 여러분들 요 수익률이 요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증권 좀 사시지 않겠어요? 하는 거죠. 증권 좀 사세요. 수익률 괜찮으니까 증권 좀 사세요. 형편 되시는 대로.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죠? 이 채권 집합이 천억이다. 그러면 증서를 여러 장으로 쪼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10장을 샀다, 100장을 샀다, 뭐 만장을 샀다 하면 그 샀는 비율에 따라 그 요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공유. 여러분들이 MPTS라는 증서를 산 전부 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다 모이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샀다면, 이 천억에 해당하는 이 채권 집합을 다 산 거예요. 천억에 해당하는 걸 다 샀는데, 누구는 많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적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샀는 비율에 따라 뭐를 공유한다고요? 채권 집합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MPTS는, 이 말이에요. MPTS는. 요걸 샀는 경우에는 그때 발행한 요 MPTS를 산 사람들이 저 채권 집합을 어떻게 한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됐나요? 자, 그러면은 MPTS를 산 경우에는 이 채권 집합이 누구한테 있어요? 넘어간 거죠, 이제. 넘어간 거예요. 팔았으니까.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아요. 이제 소유권을,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됐죠? 예, 너무 속도가 느리죠, 지금. 속도가 느리니까 좀 졸리죠? 예,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좀. 예, 지금 개념이 어려워서 천천히 했는데, 여러분을 생각해서 천천히 했는데, 예, 조금 더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빨리 해도 되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예, 보통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처음 듣는 거라 이제 천천히 했는데, 아무튼, 자, MBB는 말이에요. MBB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 MPTS는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체 증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원리금이 넘어올 때 얘기해요. 자, 원리금이 넘어오면은, 자, 얘네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채권은 넘어갔지만 이 차입자들이 2차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원리금을 넘기지는 않아요. 원리금은 여전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수수료 떼고 넘겨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민법에서 사자 역할은 사자. 사자. 대리인 말고 사자. 그냥 심부름꾼.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돈만 받아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뭘 떼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보다는 여기 조금 원리금이 줄어들어서 넘어가겠죠. 예, 뭐 크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금융기관이 말이에요. 2차 금융기관이 얘네들도 수수료만 약간 떼고 넘겨줄까요? 그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MBB는 말이에요. MBB는 이 채권 집합이 발행자한테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넘어오는 것을 바로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돈이 안 넘어오더라도 얘는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이 안 넘어오더라도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돈을 넘겨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 MBB, MBTS? MBB. MBB는 별도의 채권 채무라고요. 이 관계에서는 채권자지만 이 관계에서는 채무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돈이 안 넘어와도 여기서는 넘겨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기사원 하는 경우도 있죠. 한꺼번에 일찍 갚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찍 갚더라도 MBB의 경우에는 얘는 한꺼번에 못 갚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MBB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MBB를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요. MBB는. 근데 MPTS는 이제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여기 팔아버렸죠. 그럼 여기서 한꺼번에 돈이 넘어오면은 한꺼번에 넘겨주는 거고요. 돈이 안 넘어오면은 안 넘겨주는 거죠. 이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대로 그냥 패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들은 수수료만 떼고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리 역할은 하지만 발행했으니까 관리는 하지만 특별히 뭐 이게 돈 안 넘어온다고 넘겨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패스 이체예요. 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나머지 두 개하고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증권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좀 쉬고 교재에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